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랜 고심 끝에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에서 특별한 책임감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미국의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27일 일본 히로시마 원폭 현장을 방문합니다. 원폭을 투하한 데 대한 사과의 의미는 아니다.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바마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숨진 이들의 위령탑에 헌화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입니다. 일본은 아예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러 일본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사연인지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16살의 원폭 피해를 입고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오신 분이세요. 아, 할머님 한 분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할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6살에 원폭 피해를 입으셨으면은 그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87입니다. 87 되셨어요. 예. 16살에 그때는 어떻게 일본에 계셨습니까? 아, 그 내가 이제 7살 때에 그 부모님 따라 일본으로 가십니다. 그날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그날의 기억 지금도 나세요? 그날 이제 먹고 또 아침에 한 6시 반경 돼서 그 저희 들어왔다 간 경보고 이제 저 아. 들어왔다 갈 때는 이제 그 사이렌이 말입니다. 사이렌이 천천히 이래 사이렌을 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뭐 7시 한 20분쯤 된 게 이제 또 저기 갔다 가는 것도 그 경보고 불렀다고요. 저기 이제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갔다 그럼 안심을 하셨겠네요. 예. 저기 갔다 간 게 우리 이제 회사 간다고. 저 회사 갔어요. 그때도 16살에. 16살에 돈 벌러 나가셨어요. 예. 저 갔다 그 연합분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아이 저 저기 가고 없는데 마다 모자 썼다고 막 놀리더라고요. 놀리는 바람에 내가 모자를 딱 벗었어요. 벗기가 착 개는 순간에 무엇이 번쩍했더만 번쩍했는데 그 막 그물이 막 확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물에 그 전기 있는 게래요. 번쩍하면서 마치 예 전기가 쏘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하는 듯한 거였는데 예 번개 번쩍하는 면도로 약간 번쩍해서 뛰다. 그래서 나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원자폭탄일 거라는 건 모르셨던 거고요. 원자폭탄은 얘기도 들어봤 얘기도 들어본 적이 예. 없으니까 예 그런 게는 이제 내가 들은 그 건물만 부서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건물이 폭격을 당했구나 생각을 하셨는데 예 다른 데는 걔 안고 이제 그것만 폭격이 당했다 이런 생각했는 거 그래갖고 살리더라고 막 그 뭘 질렀지요 막 그래서 어디 피해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막 나는 얼굴에 막 얼굴이고 온몸 뒤 전부 다 그 상처를 입어서 화상. 예, 상처를 입어서 그 움직이를 못했어요. 그래가 그 막 참 몸 움직이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날 실고 가서 그 병의장이고 밑에 있어갖고는 예. 병의장에다 갖다 실어다 놓고는 그 병장 실어다 놨을 때 보니 사람이 전세만신 많이 다친 사람이 그래. 다친 사람이 수두룩. 막아지 원했다. 그래 밤에 배에 실고 그 근처 히로시마 근처 섬에 히로시마 예, 예. 가는 섬으로 실고 갔어요. 섬으로 실고 가서 얼마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셨어요 할머니?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일도 못하게 됐고. 그것도 치료도 못하고 막 너무 환자가 많고.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치료를 못해준다. 예. 참 유리를 빼고 한국에 그리고 몇 달 후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삶이 싶어 내 얼굴이만 너무 전시만 훔트고 이래나온 게 어디 얼굴로 들고 댕길 수도 없는 기라요. 예. 댕길 수도 없고 막 이런 게 이래가 사는 거 막 죽는 게 안 낫겠네 싶어서 죽을 생각까지 하셨어요. 잠들어 잘 때 그 나가가고 물에 막상 그 물이 너랑 캉캉 내려가는데 알겠습니다. 아, 몬드가가 있을 때다.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일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오신 건데 예. 이달 말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히로시마 추모공원에 그 일본인들 추모공원에도 간다 그래요.
소식 예. 듣고는 어떠셨습니까? 미국 전쟁은 그때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는 거는 비교가 일본하고 미국 비교도 안 되는 전쟁을 하고 있었고 미국이 이기고 있었는데 왜서 핵을 안 써도 일본이 참 미국이 이기고 있었는데 왜 핵을 쓰나 보나.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예. 왜 일본에 핵 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예. 이 말씀이시군요. 우리 예. 우리는 제2의 참 피복자 일본 사람은 일본에서 전쟁을 걸었으니 일본에 가 참 뭐 그랬다 치지만 예. 우리 한국 사람이 그 많이 살았는데 무고하게 한국에 와서 뭐이 오바마 대통령이 참 그 한국한테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왜 일본으로 가는 거 예. 알겠습니다. 내가 맞네 막 그런 말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핵을 안 써도 되는 걸 핵을 썼고 할머님 예. 건강하시고요.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아, 오늘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예. 16살에 히로시마에 있다가 원폭 피해를 당하고 평생을 어렵게 살아온 할머님 한 분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할머님처럼 일본에 있다가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 피해자가 적지 않다는데요.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심진태 합천 지부장을 이어서 연결해 보죠. 아, 지부장님 나와 계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앞서 만난 할머님처럼 그렇게 히로시마에 계시다 피해를 당한 한국인들이 얼마나 되는 거죠? 1945년 원폭이 떨어지자 일본 먹고 내모성에서 발표함을 보면은요. 예. 에, 히로시마에서 약 44만, 그 나가사키에서 30만, 이래서 74만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예. 그 중에 한국인 피해자가 10만입니다. 5만은 적사하고 5만은 살았는데 4만 3천이 영국 귀국하고 7천이 현재도 일본에 거주하는 걸로 해서 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게 많은 한국인이 그 당시에 살았군요. 그럼 그분들 중에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예, 2,650명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생존자만 해도 2,600여 명. 네. 그야말로 일본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은 그런 무고한 희생을 당한 분들인데 어딘가에서 뭐 치료비든 뭐든 좀 보상은 받았습니까? 치료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문제는요. 예.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일이 없고요. 74년부터 일본에 소송을 해서 27년 동안 소송을 했습니다. 일본에다가 소송을 27년 예. 동안이나. 예. 네. 예. 2014년부터. 그리고 2009년에서 결국 최고 일본 재판소에서 어디에서도 피폭자는 피폭자다. 이런 재판에 판결이 났어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은 1957년부터 이미 예. 원어법에 적용해서 자기 나라의 자국민은 전부가 치료를 무료로 다 해줬는데 무료 치료, 전액 치료 해줬는데 예, 전액 치료를 했는데 우리 제외 피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을 갖다가 27년 동안 이어져서 결국 15년 9월 4일자로 또 일본에 재판을 해가지고 예, 예. 일본이나 한국이나 어디든지 똑같은 진료비를 주겠다. 그렇게 이 재판이 완결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이번에 오바마 방문에 맞춰서 몇몇 분들이 히로시마로 가신다고요? 아예. 우리나라에는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강제 동원돼가지고 예. 한국인이 10만 명이 났다는 것은 이 전 세계가 알기로는 일본만 원폭 피해자가 나타난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인이 있다는 건 몰라요, 지금. 우리 한국인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를 오바마 대통령은 생각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원폭 피해자들 이렇게 있다. 예. 앞으로는 핵무기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핵무기를 다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먼저 핵무기를 그러니까 일단 문제로 가서 우리 원폭 피해자로서는 예. 당연히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말할 때 우리가 가서 그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일단 반핵의 의미로 이 세상에 핵이 없어져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일본이야 그 당시 어쨌든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무고한 민간 한국인들은 왜 이런 피해를 당해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전쟁 전후의 보상 문제를 일본 한국서 받아낼 적에 예, 예. 분명히 뭔가 그 구절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문서 공개를 원폭 피해자들한테 해야 됩니다. 해야 어느 쪽에 가서 보상을 받으니 지금 1차 대전 때는 다 보상을 그 서독에서 해주겠지 독일에서 했지만 해도 독일은 이분들은 지금 사죄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70년 지나도록.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네.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으시단 얘기군요. 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지요. 알겠습니다. 26일 날 가서 예. 그 이튿날 27일 날 오니까 예. 그때 이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히로시마에 간다고 한들 뭐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이에서 뭔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요거는 할 자격입니다. 면담도 요거를 할 자격이지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건 뭐 예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러나 뭐, 우리가 그 히로시마 평화군에 가면은 한국인 그 위령비가 있습니다. 한국인 위령비가 예. 있군요. 그때 원폭 피해 당한.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 와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예. 거기에서 사죄를 해라. 그런 참배를 해라. 그런 식으로. 아. 드리고요.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비에 오바마 대통령이 네. 와서 헌화하기를 네. 바란다. 네, 네. 예, 예. 무사히 다녀오시고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 심진태 합천 지부장까지 만났습니다.